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올빼미는 오늘 저 멀리 동해안 쪽으로 예, 왔습니다. 여기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예, 전원주택 단지인데 예, 엄청나게 지금 계단식으로 많이 예,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저 멀리 이제 바다가 이렇게 쭉 보이고 동해안이죠. 오늘은 바람이 없지만은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예,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. 와, 그래서 이런 높은 지대,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평온하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 때, 아, 전 솔직히 바닷바람 별로 싫어해서 제주도도 가면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? 예, 여기 전원주택 단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여기 집들이 지금 한 2채 정도 맨 위쪽에 지금 들어와 있고, 나머지 요 아래쪽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. 비어 있는 상태인데, 이게 보니까 이 택지 조성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예,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면은 예, 지금 계단식으로 해서 한 150평 정도로 이렇게 한 20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, 그런 부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보통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맨 높은 위쪽부터 이렇게 분양이 시작됩니다. 왜냐하면 전망도 좋지만은 앞집을 지어도 조금 경사도가 있어서 1층 앞집 지어도 전망이 가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맨 뒤쪽, 맨 위쪽 땅부터 이렇게 분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한 20가구 부지 중에 지금 2가구만 지금 딸랑 집을 지어 놓고 있거든요. 예, 지금 도로도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길로 해서 잘 해놓으셨는데 소나무가 참 이쁘네요. 예, 소나무를 잘 가꿔 놨습니다. 예, 바다는 저 동해 바다 확 트인 바다가 예,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맨 위에 있는 마지막 집인데 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아랫집 하나 있고 예, 아직도 분양 안 되고 저 밑에는 아직 빈 예, 공터 부지만 있는 상태입니다. 아유, 근데 여기 걸어서 올라왔더니 좀 숨이 차네요. 예, 이 집은 지금 아직 뭐 주인장이 안 계신 모양인데, 야, 텃밭이, 아, 전문 야채 농사 짓는 것처럼, 예, 텃밭을 잘 가꿔 놨고, 집은 조그만하게 이제 농막처럼 그렇게 스틸하우스를 그렇게 지어 놨네요. 예, 이 집도 예,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. 하얗게 이렇게 펜슬을 예, 싹 쳐가지고 밑에 바닷가가 보이는데, 아, 물론 이제 지금은 오늘 바람이 없어서 그렇지, 아이고, 바람 불면은 여기도 참 태풍급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. 예, 그 아랫집은 지금 또 작은 집을 지어 놓고, 예, 농사는 안 짓고 지금 이렇게 잔디를 예, 아름답게 지금 가꿔 놨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잔디 가꾸기가 쉽지가 않은데, 예,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멋지네요. 예, 여기 사시는 분한테 여기 시세를 한번 물어봤거든요. 근데 분양을 안 한답니다. 이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. 네, 여기 건설회사에서 택지 분양을 해 놓고 이제 전원주택지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예, 그렇게 지금 건설사에서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 아파트 이 지금 만들어 놓은 부지는 일반 분양은 안 한답니다. 그래서 그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여기 도로도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. 차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리고, 경사도고, 뭐 경사도 해봐야 제 생각에는 뭐한10% 보고 안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, 이 마지막 집이 참 사이즈도 그 적당하니 잘 지어놨네요. 예, 도로가 이제 저 밑에 국도에서부터 올라오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경사도도 괜찮고, 그 다음, 요, 맨 위쪽에, 여기도 아직 분양이 안 되고, 비어있는 터가 많이 있네요. 예, 그래서, 예, 분양을 하고 싶어도,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안 하고, 여기 아파트 지을 거랍니다. 그러면 아마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, 예, 또 땅을 팔고, 또 다른 데로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, 예,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르겠지만은, 아마,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이제 동해안 쪽에 호텔이나 콘도 예,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
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야 되겠죠. 예,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까? 근데 요 앞집이 지금 2층까지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위치에 집을 짓는다면은 요 땅에도 2층 이상 지어야 2층 올라가면 바다가 환히 보이거든요. 1층에서는 이제 이렇게 앞집에 가려버리게 되죠. 전망이. 예, 이 땅도 마찬가지네요. 예, 앞집 양 좌우로 해가지고 딱 막혀버리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비어있는 부지지만은 이런 집 사면은 무조건 2층 올려야 바다 전망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전원주택 부지 뒤쪽에 산에 지금 폐어선들을 이렇게 갖다 놨네요. 와,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진짜네요. 배가 산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요산 꼭대기거든요. 야산 꼭대기인데 저 밑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배가 와, 이까지 다 보니까 폐선들 같은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와, 이 FRP로 만든 배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. 이게 골치 아픈데 FRP 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. 그래서 지금 뭐 특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막 처박아서 방치를 해놨네요. 아, 이 골치 아픈데. 배가 보니까 한두 척이 아니고 한 20척은 넘을 것 같네요. 20척, 한 25척 정도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막 산에다가 전원주택 부지 요 뒤에다가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놨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신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예, 이렇게 폐기물을 이렇게 막 산에다가 이렇게 싹서 버려놨습니다. 야, 참 이게 너무하다. 예, 지금 다 폐선들이거든요. 이런 거좀 빨리 치워야 되겠습니다. 예, 부산 기장 일광읍 이천리에 전원주택 부지를 리뷰했습니다. 예, 좀뭐 일반 분양은 안 한다니까 그좀 참고하시고, 예, 요런 바닷가에 이런 부지가 전원주택 부지도 있구나. 예, 그렇게 한번 눈으로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